자, 오늘의 먹방.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라텐에다가 오랜만에 이 5드람 한 돈 냉삼을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종하고 랄프랑 같이 그냥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집에 올라 그랬는데, 솔직히 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방종을 일찍 하기가 미안한 거. 어제 방송도 좀 일찍 거 같고 오늘은 귀엽고 6시까지는 해야겠다는 마인드. 나는 그냥 소금이랑 들기름이랑 이렇게 해서 기름장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저 기름 맛있던가요? 어, 괜찮더라. 아니, 후추도 좀 넣고. 아이고, 짠짠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푸딩님 감사합니다. 안 나가셨었구나. 게임 방송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고 가시나 했는데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싸주시고. 이게 오늘 웬일입니까? 와, 나 잘하면 2만 개 받겠다. 미쳤네, 이거. 이런 날이 또 오는구만. 자, 이 브랏, 내가 녹화 다시 눌렀거든, 랄프야? 내가 녹화 누르는 거 마지막 파일 그것만 하면 돼. 자, 브라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브라텐. 브라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집에서 연기 안 나게 기름 안 튀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자이글이 있고 브라텐이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최고예요. 얘가 최고인 이유는 화력이 일단 너무 좋아. 그리고 이 가스로 하는 거라서 너무 좋죠. 예. 이런 날 2주만 지속되면 내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제 라이딩 방송도 하고 날밤도 까고 정규 방송도 할 듯. 응, 아니야. 오늘은 받은 거에 비해서 한 게 많이 없어서 내가 양심상 솔직히 좀 방송 시간으로라도 좀 때우려고 하는 거야. 아, 맞아. 그리고 아까 저 코트팬이 1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뭔 일이길래 저 코트가 이렇게 저 형님 저 청나가 샵 사는데 형 집 밖으로 안 나오십니까? 더 샵. 네가 여자 팬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단순 나가죠 지금. 형님이라는 저 원딩에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대. 금방 이거 제가 구워 밥을 여기다 좀 주면 안 될까? 밥을 여기다 구워줘야 되는데 이 구조가 구울 수가 없는 구조. 아, 여기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자꾸 뒤에 놔뒀던 거야? 좁잖아요 여기. 뭐가 좁아? 키보드. 아니, 어떤 게 좁죠? 키보드는 옆으로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형님이 있기 때문에 좁아요. 아니, 이게 뭐가 좁아? 예? 이게 뭐가 좁아? 그리고 덜어먹을 앞접시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젓가락 좀 있어요? 어? 삼겹살 이거 하나야? 네. 1kg예요. 젓가락. 오 마이 갓. 삼겹살 맛있겠다. 이거 나무로 된 젓가락 하나 휘었다. 휘었어요. 맞아요. 그거 저 주시고 이거 쓰세요. 줘. 이거 왜 색깔이 변색이 된 건지 다른 저건지 크로스가 됐네. 젓가락이 짝짝이잖아 랄프야. 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니? 아니 젓가락이 딱 봐도 짝짝이잖아. 길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근데 얘가 변색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잘 안 보여요 이런. 아니야 어두워. 너는 그 꼼꼼하지 못한 거야. 아니 어두워서 안 보인다니까 물이 안 켜져 있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고생하잖아. 한 번 왔다 갔다 할 거 두 번 왔다 갔다 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라이프 짝 불화를 아닌 후. 활용 무지하겠어요. 근데 이제 화력이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왜냐면 판을 달궈야 되잖아. 옆에서 좀 이제 구우면서 먹자. 이 위에서 봤다 보니까 이거를 안 익은 면을 위쪽으로 놨어요. 이게 복사열로 구우는 거야 여러분들. 어우 지글지글한다. 네, 얘네들 익으니까 지글지글하다. 지글지글해. 돌려줘. 좀 고기 좀 많이 넣고 할까? 왜냐면 이게 나 좀 이제 흐름이 끊기면 안 되거든. 계속 올 테니까 드시. 어. 고기 굽기 디펜스 가볼까? 네. 그러면 제가 못 이기죠. 이거 한 4점씩 드시잖아요. 맞아. 네. 아 냉삼 맛있겠다. 쌈장 없어요? 쌈장 안 드신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하지 우리 이거? 응. 센 거야. 이 정도로 안 익는 거지. 많이 안 되는데. 기름이 하나도 안 튀잖아. 이거 집에서 구워 먹었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구워 먹었으면 이거 기름 엄청 튀지. 기름이 안 튀잖아. 여긴 연기도 안 나고. 튑니다. 우와. 뭐가 튀었는데요? 봐봐요. 예. 네. 저 이따가 드시려고 안 드신 거지. 아, 맛있다. 삼겹살 맛있다. 마실 거는 가져가셨어요? 없어. 야, 마셨어. 드세요. 익은 건 이제 위에다 두고 새로 또 넣고. 그러긴 얘네가 너무 안 익었어. 아니 왜 이렇게 큰 거? 아니 흐름 끊긴다니까 빨빨 넣고 빨빨 구워서 빨빨 먹어야지. 이게 지금 고기 판이 놀잖아. 항상 빽빽하게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거 안 익었어요 그거. 아 이거 익었어. 아이 잘만 익었구만. 올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먹을게요.
먹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템포를 맞추려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나머지 후라이팬에 구워와야 돼. 이렇게 기름기 많은 삼겹살 먹는데 기름 안 튀고 연기 안 나고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김치가 없어요. 집에 실비김치밖에 없어요. 아, 실비김치는 이거에다 못 먹어. 네. 너무 매워서. 집에 김치 없어요. 세아를 다시 집으로 드릴까? 세아네 할머니가 그럼 다시 김치를 주시겠지? 김치를 얻기 위한 거래다. 그렇지. 세아는 김치야. 네. 아니. 일본에 세아를 다시 만났는데 어저께 같이 바이크 탔거든? 세아랑. 근데 다시 우리 집으로 오고 싶어요 지금. 다시 오고 싶어해. 간 지 얼마나 됐죠, 근데? 한 3개월 됐나? 몇 달 안 됐어? 네. 근데 내가 얘기했지. 아니, 혼자 자취하면은 장점도 있을 거 아니냐. 여자친구도 데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집에 데리고 오고, 네 외로움을 풀 수 있지 않냐. 여자친구 있으면. 그건 맞죠? 그러라고. 남자 셋이 사는 집도 뭐 심심하지 않아서 좋긴 하겠지만 아 근데 걔가 일만 해갖고 그렇게 우리끼리 막 놀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그죠. 일하고 있을 때 자고, 응. 우리 잘 때 가고, 응. 그러니까 쉬는 날 아니면 뭐 맞추기도 힘들지. 아, 아 좋다. 왜 안 먹냐? 먹어야지. 이거 구워놓고 먹으려고. 아 맛있다. 이 정도도 먹어도 돼. 이게. 아니 저는 안 그렇게 안 먹어요. 아 진짜. 형 그렇게 됐어요. 그래 뭐 먹는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저기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네가 못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니, 나도 내 배만 먹을게. 채운다면 된다는 말이죠. 네. 저도 알아서 먹을게요. 저는 이렇게 노릇노릇해져야 먹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엄청 질겨. 네가 먹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삼겹살이 붉은색을 띠는 것도 아니고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약간 이제 말랑말랑이야 좀 땡땡해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기름이 쫙 빠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하얀색이야. 근데 이걸 안 먹겠대. 안 익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안 익은 게 아니라 아니 드세요. 전 그렇게 안 먹. 예, 드세요. 훨씬 낫다니까. 오케이. 자 여기 있어. 노릇하게 먹자. 네. 기름 다 빠져갖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네가 먹어봐. 제 거예요. 너가 직접 먹어봐. 제 거라니까요. 안 줄 거예요. 제가 먹을게요. 진짜 맛있다. 예? 구라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 자, 먹어볼게. 자, 이거를 먹고.
쌈장도 하나 더 챙겨오지. 이거 여기서 불변하게 이렇게 가운데 놔두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밀어놓고. 아 개맛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막 자글자글 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기름이 빠질 대로 빠져버려가지고 육즙이 없어. 그지? 너무 딱딱하다니까. 네가 먹어봐. 아, 이제 고기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제일 고수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 좋아. 이거를 하나 먹어봐봐. 이건 진짜 괜찮아. 갈색으로 된 삼겹살보다 약간 허연색으로 된 삼겹살이 훨씬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안에 육즙이 아직 있어서 그런 거고, 이게 그냥 갈색으로 돼버리면은 기름이랑 싹 다 빠져가지고 약간 거의 진짜 뭐 베이컨이야. 그건 맞아요. 붉은기 조금 가시면 지금 딱 먹는 거야. 아니 베이컨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그 있잖아 고기 찌꺼기. 불판에서 고기 다 굽고 나면 그 고기 찌꺼기도 있잖아. 그 느낌이라니까. 고기가 약간 작아져가지고. 그치.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맛이 없어. 소세지도 좀 굽을까요? 좀 먹어야 되는데 빨리. 소세지 좋다. 오버쿡은 하면 안 돼. 아 이거 히트다 히트. 이거 진짜 히트다. 너무 맛있어. 라이프도 좀 주라고? 라이프 거 있어. 고기 밑에 있잖아. 나 이거 한 공기 다 먹어가. 아. 누가 뭐 뺏어 먹은 줄 아시겠네. 얘는 더 오래 익혀야겠다, 이제. 가운데 넣으면 금방 익어. 치워야겠다. 봐봐라. 맛있어. 그렇지. 이 삼겹살 기름에다가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히는 거야. 이 삼겹살에 지방 기름 갖다 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몸을 묻혀갖고 오일질을 해갖고 먹는 거야. 그렇지. 그만해. 네 개. 뜯었으니까. 나 못 먹어. 괜히? 아, 그냥 먹을게. 삼겹살 갖다가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묻혀주는 거지. 요즘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형이 말하는 형이 그 안 좋아하는 상태가. 그래. 이 위에서도 익어버리니까 위에도 열이 장난 아니거든요. 야. 그걸 먹으라고요? 말씀아. 여기 조금만 더 데워가지고. 진짜 육즙 빠진 거랑 안 빠진 거랑 얘가 구분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어 이거다. 이거야. 이거. 구분 못 한 적이 없네요. 이거, 이거 먹어봐봐. 그 육즙 안 나가네야. 너무 과하게 오버쿡 되면 이게 진짜 이거 바삭바삭한 그 베이컨이 돼버린다고. 맞아요. 맛없어. 아, 뭐 훨씬 낫지. 그지? 훨씬 낫잖아. 오. 이 사실 맛있는 소린데. 오. 소세지가 옷을 벗고 있어요. 옷이 벗겨진 소세지 위에다가 삼겹살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야.
이 기름을. 그럼 이 기름이 이게 자글자글하면서 이 살 안에 파고드는 거지. 이게 전문용어로 뭐예요, 이게? 이거? 시즈닝. 어, 시즈닝, 시즈닝. 기름 시즈닝. 미쳤다. 완전 독일 소시지 그 잡채다 이거. 슈바인 학생이다 이거. 슈바인 학생은 저기 족발이지 족발. 족발. 이제 삼겹살 먹어 이제. 자 드세요.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어, 밑에는 제가 먹을게 위는 이렇게. 다 익었어. 아니 다 익었어. 난 이제 삼겹살 난 이제 소시지 먹으려고. 빨리 먹어야 될걸? 안 그러면은 더 뭔가 달아진다. 그러니까 형이 빨리 드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난 다 먹었다니까. 저 소세지 먹어야 된다니까요. 좀 밥 벌써 반이나 먹었어요 지금. 아니 소세지 내 거야. 미쳤다. 완전 캠에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 그냥 지금 막 자글자글자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그릴에다 구운 소세지 같은 느낌? 이렇게 또 소세지를 구우면 또 소세지 맛이 또 달라지지. 아! 네? 이 소세지 잘못됐어. 1도 안 익었는데요? 아, 1도 안 익었어. 네. 그러니까 겉에만 저기 되고 두꺼워갖고 뒤집어야 돼요. 안 익었어, 안 익었어. 네. 위쪽으로 이제 향해야 돼. 계속 뒤집어. 내가 할게. 여기도 시즈닝 해야죠. 어. 삼겹살 기름으로 갔다가. 하나 가져가가지고. 오오오 시작됐다. 자 기름을 딱 묻히는 작업을 이렇게 빨리 있는 것도 먹어요 해줍니다. 어 이제 오 벌어진다 벌어져. 삼겹살 시즈닝 크으, 삼겹살 쫙 묻혀가지고 삼겹살 기름에다가 구워먹는 소세지라. 아, 나 이 삼겹살 그만 먹을래. 아우, 지겨워. 딱딱해지고 있어요. 빨리 먹으라니까? 어. 깔려있는 거 먹어야지. 와. 소시지 미쳤다, 이거. 미친, 말도 안 되는 소시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오우, 시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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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 와 미쳤다. 지금 이 껍데기 개 맛있겠다 진짜. 아니 이거는 이거 좀 찍어서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 내는 거 있어. 어, 지금 딱 이 상태에서 내가 두 번 눌러야 되나? 동영상 찍어 동영상. 저 오랜만에 먹는 브라텐 구이. 미쳤다. 와 이거 미쳤다. 이걸 이제 카페에다 올려줄 테니까 봐봐. 야, 소시지 뒤집어라. 탄다, 타. 불 꺼, 그리고 이제. 등록. 그걸 올렸거든? 곤이 내가 이거 해줄게. 자. 자, 브라텐 소세지 봐봐. 뭐야? 아니, 자유게 좀 봐. 아직 안 올랐어요. 전체를 보일 거예요. 아니, 자유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보라니까. 그게 늦게 뜬다고요. 어? 어, 지금 업로드 하고 있어. 아, 내 와이파이를 안 켜놨구나. 오케이. 인코딩. 기다려. 이거 한 20초 정도 되죠? 그러면은 아니. 여기 형이 안 나오는데요?
아 괜찮아. 이렇게 돼 이제. 아 짜증 난다. 아하 이제. 뭔 인코딩을 이렇게 오래 해? 에헤이 정말. 아이 왜 이러냐? 뜨흐이 정말. 이거 퍼센트 나왔었는데 원래 안 나오네요 이제. 아직도 인코딩이 진행 중이래. 먹고 있어. 아 네이버 쓰레기다. 예? 네이버 쓰레기야. 그럼 어디가 좋은데요? 아니 영상 이거 조그만 거 솔직히 30초도 안 되는 영상 갖다 올리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인코딩 걸리는 거는 진짜 화질이 높잖아요. 후퇴하는 거지. 화질이 높아. 도움 뭐야? 이거 뭔가 좀 문제 생긴 것 같은데? 됐다. 저 오랜만에 먹는 브라스텐 구이. 미쳤다. 와. 이거 미쳤다. 이거라니까. 우리가 먹는 게 이거야.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이거 먹어야 돼. 미친 소세지 봐.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뜨겁겠다. 와. 아니 소세지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나 맛이? 와. 이거는 에어프라이어 해먹은 바보예요. 미쳤다. 다르죠 에어프라이어 먹는 거랑. 흡사 어디 놀러 가가지고 바비큐장에서 구워 먹는 소세지 그 느낌이야. 와 말 안 된다 진짜. 삼겹살 기름 묻혀갖고 먹으니까 미쳤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말 안 돼. 안 되겠다. 와 진짜 다르다. 저 또 요리를 하나 만들어 먹을게. 형 그렇게 드세요. 와. 뭐하냐? 좀 끼워서 먹으려고 해. 아, 끼워서 먹으려고? 네. 이건 켄터키. 켄터키 스타일? 지랄하고 있네. 여기다가 바로 헤인즈 케첩을다가 이게 싹 이것이 팔아야 된다. 이거 팔아야 돼.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예, 이거 먹어봐. 내가 봤을 때 이거 고속도로에서 팔아야 돼. 시흥 하늘육개소에서 팔아야 돼. 완판. 바로 완판. 응. 와. 소스님 말도 안 된다 맞지? 아니 케찹 왜 이렇게 맛있냐? 케찹 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나도. 더 맛있어요. 어 지금 나 그렇게 먹으려고. 말이 안 돼요. 어. 젓가락에다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막 안 뿌리고 그냥 가늘리게 뿌릴게요. 아 잠깐만 내 저기 내 거 밥그릇에 이렇게 네. 돼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제 스킬을 써야 돼. 어? 소리가 좀 그만 그만 많이 뿌려 먹어. 와 어, 말 안 된다. 개맛있다 이거. 머스터드까지 뿌리기엔 조금 투머치하다 이 말이야. 어. 네. 그냥 케첩 하나로 끝났어.
야, 진짜 맛있다. 쿠팡 1위 소세지야. 부어스트. 드세요 이거. 나 나 먹어. 배불러 배불러. 진짜 훌륭한 한 끼였다, 맞지? 예. 나 음료수 한 잔만 더 주라. 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진짜 한 끼였다. 쿠팡 세트. 쿠팡, 냉동, 곰곰, 냉삼. 쿠팡, 곰곰, 냉삼. 플러스 쿠팡 부어스트 소세지까지 거의 한 끼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나 못 이겨 먹었죠. 그만. 아, 어, 뭐해 뭐해 뭐해. 한끼 아니죠. 기름 엄청 빠졌네. 어우, 이 기름은 나중에 딱 굳혀놓고 저걸 써야지 나중에. 라드. 어, 라드. 라드로 써야겠다, 라드로. 너무 맛있다. 소세지 이름은 부어스트 소세지고요. 삼겹살은 곰곰 냉동 삼겹살입니다. 기름이 진짜 하나도 안 튀었어. 하나도. 1도 안 튀잖아. 그리고 그 삼겹살이 되게 기름 잘 튀는 삼겹살이야. 팬에다 구우면 진짜 그지 엄청 튀지. 화산폭발이잖아요. 어, 그런 삼겹살인데 거기다가 더 기름튀기 쉬운 조건이었어. 얼어있는 거를 갖다가 바로 불판에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기 때문에 탁탁탁탁 하면서 엄청 튀잖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오랜만에 이 브라텐을 아주 잘 활용했다. 너무 잘 샀어 브라텐. 이미 뭐 뽕 뽑았지 브라텐은. 그렇죠, 지금 숫자로 전환해가지고. 저거 브라텐으로 뭘 구워 먹어봤냐면 우리가 그 하림 순살 있잖아. 뼈 이렇게 저기 해놓은 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하림 순살 닭다리살 국내산 그거 갖다가 닭구이를 먹었거든. 진짜 춘천 닭갈비 남부럽지 않게 소스는 조금 허접했지만 그냥 그거에다가 소금만 찍어 먹었는데도 뒤지더라고. 어. 거기다가 양꼬치 먹었지, 소고기 구워 먹었지, 삼겹살 셀 수 없이 구워 먹었지. 어. 저거 이미 뽕 뽑았지. 예. 거기다 이제 가스잖아, 가스. 선이 필요가 없잖아. 선 꼽아놓고 왔다갔다 하면 걸리적거리고 또 엎드려갖고 콘센트에다 또 꽂아야 되고 위치 잘 안 맞으면 방향 좀 이제 동선 짧으면은 이제 동선 늘려줘야 되니까 이제 저 연장선까지 꽂아가지고 써야 되잖아. 멀티탭에다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브라텐이. 야외로 가져갈 수 있어요?
어 맞아. 야외로 가져갈 수 있지. 캠핑 용품으로도 딱이지. 그냥 부탄가스 하나랑 브라텐 하나 챙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거를 비싼 돈 주고 샀어. 나도 자익을 써봤는데 자익을보다 더 좋더라고. 어차피 설거지는 다 비슷하고 편의성 구실은 어 맞아 맞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2만 개를 좀 채워주는 거 어떨까요? 솔직히 어 2만 개를 한번 채워보는 게 어떨까? 지금 몇 개 안 남았잖아 여러분들. 100개 8명이면은 딱 땜인데 오늘 2만 개 채우고 자고 싶다. 응? 채팅 안 치는 거 봐. 아, 저 싸대기 개마렵다 진짜. 채팅 안 치는 거 봐. 진짜 듣고 있으면 채팅 안 치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좀 채워주면 얼마나 좋냐. 공포 게임 올릴게요. 공포 게임 올려? 녹화 끊어주세요. 녹화 이미 끊었습니다. 예. 예. 자 먹방 녹화.